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로미님의 숙제를 좀 봐줄까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지, 스피치 숙제를 위한 질문지를 만드는데 시간을 좀 썼고, 오늘은 스피치 숙제를 봐드리는데 시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낸 게 어제였죠. 그리고 이 숙제가 녹화된 날짜는 언제야? 시간대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지? 무튼, 아직 파일을 못 받으셨나 봐요. If 50번까지는 내가 아하 추가를 해놓은 것 같은데, announced that they will meet. no 발음은 아니고 announce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드려야겠죠. 앙키에다가 추가를 드리고 넣어드리도록 해야겠네요. 근데 영국 발음은 노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 어딘가에서는 그 발음을 하고 있겠죠. 어쩌면 내가 발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넣어보자. announce. Announce. 나 발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로서 뭐라고 할까? 무엇을 발표하다?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타동사라서 무엇을이라고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공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무엇을 발표하다? announce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더 늘려서 announced 이렇게 하죠. 조금 더 늘릴까요? announcing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nnounceable이 될 것도 같은데 여기 이가 붙어야겠다. 안 붙어야 되나? 안 붙어야 될것 같은데 보죠. 아, 키보드가 작은 걸 쓰니까 갑자기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이가 붙어야 되는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발표하다이고, 무엇을 발표했다이고, 발표된이 되겠고, 발표하는이 되겠고, 발표할 만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장난을 쳐보면은 the announcer까지 갈까요? 아니, 끝까지 가줄게요, 그냥. announcer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표자가 되겠죠? 해설자, 발표자 이렇게 나오는데 발표자, 해설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Announce, announced, announced, announcing, announceable, announcer.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 장난을 쳐보면은 the announcer, the announcing. announcer, announced, unannounceable, announcement. 이것만 맞으면 되는데. announcement 됐죠? The announcing announcer announced unannounceable. D를 붙여야 되나? 안 붙여도 될것 같은데. un 붙일게요. unannounceable announcement. The announcing announcer is announcing. 이렇게 붙이면 더 복잡해지겠지? The announcing announcer is announcing an unannounceable. 오케이. 여기다가 조금 더 앞에서 해서 어떻게 바꾸면은 이거를 좀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 단어에서 얼마나 파생형이 많이 나오는지 보여주기 좋은 예인 것 같은데. announced. announcement. 이렇게 할수 있죠. The announced. The announced announcement was. 복잡하네. The announcing announcer is announcing. unannounceable announcement. 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있어?
now라고 하면은 빠진 게 많잖아, 지금. 더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싹다 우겨 넣을 수 있다고. 이걸 가지고 놀줄 알면은 영화 됩니다. announce가 있고, the announcing, announcer is announcing, unannounceable, unannounceable, announcement now.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The unannounceable announcement is being announced by the announcer. 이것도 되잖아. 이걸로 할게요. 저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더꼴수 있는데, 꼴려면은.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 The announcing announcer is announcing an unannounceable announcement now. 오케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해설자는 발표해서는 안될 발표문을 발표하는 중입니다. 동사, 타동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이 정도로 늘려버릴 수 있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만큼만 할게요. 이걸 이해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하나에서 왜 영어가 동사의 언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동사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파생형이 나올 수 있는지. 동사는 정말 많은 파생 형태를 가져요. 이걸 이해를 하면은 영어가 한결 쉬워질 거예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했네요, 여기서. 근데 의미 있어요, 저거는. 저걸 이해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나 아직 영상도 안튼 거야? 심각하네. 메이드 오브 어스트로넌트 앤 제이드. 애스트로넛인데 이것도 지금 발음이랑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주 행사인데, 우주 비행사라고 하나? 그런가 보다. 우주 비행사입니다. 애스트로넛 우주 비행사인데 철자도 알면 좋지 않을까? 나라면은 이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 내 한다면. 철자까지 다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한 짧은 문장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죠. 짧고 쉬운이라고 했는데 짧고 쉬운은 사라지고 그냥 예문만 나왔네. 네, 이렇게 할게요. 이걸 짧게 줄이자, 그러면. 뒤에 astronaut floated in the place of space. 아,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주인은 빼고 무중력 환경에서 쉽게 떠다녔다. effortlessly도 없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The astronaut floated in the zero gravity environment of spac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hey're willing to train anyone? Would you apply? Yes, I would apply.오, To be an astronaut, 되게 잘하셨네요. to be, yes. 오, 이거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하기 위해 문항에 없는 to be를 사용하시네요. 잘하셨어요.
아주 적절하게 잘 쓰시네요. 투비 없잖아. 없잖아. To train anyone인데 to be를 넣은 거잖아요. 그냥 뭐뭐가 되기 위해서라고. 실력이 확실히 늘고 있어요. I would apply to be an astronaut because I actually wonder. I actually wonder the space. What looks like. What it would be like. 그 문장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What it would be like. 문형을 모르셔서, 모르시네요. 여기 이걸 몰라서 이렇게 쓴 거고. 잘 봤네, 내가 그러면. I wonder what it would be like로 문장을 하나 만들죠. I wonder what it would be like to. Speaking English fluentl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onder what it would be like to speak in English fluently. 오케이. 이런 문장을 쓸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What it would be like 구문이 없는 거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What looks like? So I want to go. I want to go through in space and I want to eat food in space and I want to feel like flying. 엄청 늘었네요. 더볼 필요는 없고 내일 거부터 다시 볼게요. 근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엄청 늘었네요. 엄청 늘었네요. 막힘이 없는데? 잘하셨어요. 엄청 잘하시네요. 그래.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중간에 잠깐 이상하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처음 봤을 때그 느낌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좋습니다.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쓸데없는 거로 보이는 뭔가를 초반에 7분 동안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엄청 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